이렇게 가면 아이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 화상 시스템이다. 언뜻 보면은 그 이런 환경이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세계 최초로 셀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이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제가 하고 있는 곳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전자칠판 이런 게다 가는 혼자서 선생님이 혼자서 한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픽컬리 선생님이 강사가 가상의 교실에서 다시 가상 교실에 카메라로 내보내는 방식, 이 특허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에 있는 스위치 믹서는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 카메라 저 카메라 보이는데 강의할 때 어떤 장면을 합성 장면을 많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보내야 될지는 강사밖에 모르니까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회의는 그동안 우리가 줌이나 이런 데 썼던 방식하고 다르게 가야 된다. 그것에 대한 텔레 프레젠테이션의 특허를 이번에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그 기존의 프레젠스와 텔레 프레젠스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텔레 프레젠스는 이 발표 자료와 발표자가 다른 모니터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 와서 하면 강사가 있고 서 있고 그 옆에 전자칠판이나 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강사를 저쪽 테레비로 또 발표를 이쪽 테레비에 보이는 두 개의 테레비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 즉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는 자료가 나오고 이쪽에는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나 강사가 나오죠. 주로 강사가 나오죠. 그렇게 하는 방식을 텔레프레센스. 지금 정확히 줌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줌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발표자 참석자들이 나오고 여기에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시스코에서 하고 있는 그 화상 회의 시스템은 모니터 세개 달아서 자료 나오고 참석자 나오고 발표자 나오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시스코 폴리콤 뭐 여러 나라가 만들고 있죠. 듀얼 코덱 방식으로 MCU라고 하는 거를 넣어가지고 뭐잘 아실 겁니다. 그런 방식을 그동안 1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이게 이제 4G, 5G로 가면서 네트워크가 좀 가벼워지니까 뭐 마구 보내도 되니까 줌처럼 여러 참석자들이 각자 비디오를 보내고 그 합성해서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보여지게 된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이었죠. 이 보이는 게 이렇게 나와서 보이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거기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인다면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화면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 스위칭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도 보일 수 있고 이건 제 장면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거기다가 이제 PPT를 이렇게 키면 PPT가 나옵니다. 이렇게 스위칭을 일반적으로 있는 스위처 믹서를 한번 버튼에다 넣고 오퍼레이터가 뭐 매우 바빠지죠.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그렇지만 이제 보통 한 명의 PD가 다 하죠. 옆에 보조자가 하는데 그런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혼자서 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렇게 하는 화면이 모두 스마트폰에 가니까 여기에 원격지에 있는 사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보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원격지면 여기다 원격지를 보이고 또 아닌 사람이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에 앉아 있는 현장 사람도 같이 보이고 또 이쪽에다가 그 비대면 대면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은 대면 학생, 저쪽은 비대면 학생이 나오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장면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의 텔레프레젠테 회의실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코, 줌 모든 회의는 다름의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단지 지금 여기 크로마키가 이 뒤에 이제 사람이 많이 나오는 모니터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이 블러링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 공간에서 완벽하게 클린하게 크로마키처럼 나오게 되는 기술이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고 또 제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쪽이 저절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런 기능이 응시 방향에서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제가 이 칠판이 있으니까 칠판으로 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칠판이죠. 칠판에다 글씨를 쓸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제 이런 칠판이 있는 거죠. 이 칠판이 있는데 이거를 그 이제 자동으로 터치만 되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갈때 여기를 그 새로운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쓰게 되면 지금 타치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여기를 그저 인풋을 제가 눈이 나빠서 조금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걸 바꿔주면 이러한 방식으로 할 때에 여기서 라이딩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교실에서 이거 사용한다면은 교실 있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이쪽 교실 선생님이 지금 저처럼 있는 겁니다. 그게 파워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교실에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텔레비전 줌을 키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있는 거죠. 한번 이 스크린을 여기에 가서 제가 그 이제 포인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이걸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선생님이 움직이셔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그림을 그리고 또뭐 컬러를 좀 바꿔가지고 뭐 칠하기도 하고 이쪽에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칠하기도 하고 이런 장치를 다 여기다가 아이렉턴이라고 하는 것에 넣어서 저희가 그거를 실제로 교실에 넣게 되면 이쪽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메인 클래스죠.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 다른 클래스들로 다 가서 텔레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들을 그 실제로 제가 이제 몇개 교실에 적용을 해서 비대면 대면 하이브리드가 되는 방식의 교실을 만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뭐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곧 이제 팔라우에 교실 하나를 만들어서 한국의 모든 교실이 그 나라 교실과 같이 보는 방식으로 하는 수업이 거기 가서 보는 것보다도 더날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프레센스 시대가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줌까지 전 세계에 사용되어진 방식입니다. 그것이 3G일 때는 텔레프레센스가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됐는데 이것이 4G, 5G로 올라오면서 지금 줌과 같이 웹엑스와 같은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막을 이렇게 오늘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기술은 do it yourself 혼자 하는 거 그리고 그 장면 강사 선생님을 다 합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 스위치를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쪽에 비대면도 되고 이쪽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때는 비대면 학생, 대면 학생 같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 아이렉턴에 있는 타치에서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인공이 세팅을 해놓은 거로 그냥 나가게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복잡한 아마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이런 방식의 화상 컨퍼런스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학교 교실에서 하는 것을 이제 선보이고 또 그런 수업을 실제로 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그런 수업을 할때 얼마나 멋진 수업이 되는가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동을 온을 시켜주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이 나빠서 이거 다 편집 없이 그냥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자동 PD라고 그러죠. PD들이 선생님이 학생들 쳐다보면 커지고 눈이 앞을 봐도 커지게 됩니다. 또 이쪽을 보면 이쪽 장면이 커지고 하는 것들을 다 세팅을 한 교시 해놓게 되면 선생님들은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방식이 다리미에서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지금 그 시스코에서 했던 이런 이제 방식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식이 여기에서 이 발표자 줌 미팅 같은 게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 화면이 여기에 나가게 되면 참석자들에 나 줌에 여기 뭐 발표 참석 나오는 여기에는 발표자와 장면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가상의 공간에 발표자 자료 참석자들을 놓고 다양한 장면으로 변화시켜서 나가게 된다. 이것은 다리미 아이스튜디오 브로드캐스트 버전, 아이스튜디오 5000 버전이죠. 5000, 7000 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썼을 때이 발표하시면 그냥 여기서 하는 거죠. 발표하는 쪽에서 하게 되면 이런 장면과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이 보이고 그것을 한 화면 안에 보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하나만 있는데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화면 안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합성돼서 나오고 그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더 커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거 텔레프레센스 두 개의 테레비 모니터가 있어야 됐다. 하지만 다른 방식을 쓸 때는 한 개의 큰 프로젝터만 해도 된다. 물론 TV는 많을수록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쉽게 장착을 하고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작은 회의실에 이렇게 아이 컨퍼런스라고 해서 여기에 카메라 앉아 있는 사람 또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 줌으로 오거든 웹엑스로 하든 또 다리미 아이스 미트로 하든 어떤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 내 화상회의를 써서라도 다 여기서 이 장면을 카메라 대신 보내는 거니까 어디든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런 장치를 이 바퀴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높낮이도 조정이 돼서 쓴 사람 키높이에 맞춰서 카메라의 아이 포인트가 맞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모일 때는 뭐 세상에 여러 에코 캔슬레이션이 되는 이그 이제 스피커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다 만만치 않습니다. 잘안안 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그 구즈넥 마이크를 다 줘가지고 구즈넥을 누르면 알아서 좋은 음질로 또 카메라 자동 따라가게 하는 그런 툴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작은 데는 뭐 여러 가지 그 에코 캔슬레이션 써서 어느 정도 참을 만하죠. 근데 고음질로 할 때는 이 구즈넥을 써야 된다. 그 패키지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참석자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실이냐 혹은 이렇게 회의실이냐 혹은 소형 그 퍼듐 그런 데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허들룸 같은 데 장착들을 우리가 오디오 비디오를 맞춰서 제공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방송이다, 녹화다, 스튜디오다, 화상회의다. 이것이 하나의 퓨전, 한 장비에서 모든 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새로운 문화가 이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의 그 시스코 장비에 있으면 여기를 넣으면 시스코 장비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오디오 비디오 들어가서 쓰게 되고 추가의 카메라를 조금 더 넣어서 우리 장면을 많이 만들어 주니까 최소 아이스튜디오 400 지금 새로 유럽에서 이름을 아이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라고 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걸 쓰고 또더 멋있게 하는 거는 아이스튜디오 브로드캐스트 우리가 아이스튜디오 5000, 7000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게 되는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5000 시스템이고 이거는 400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유럽 이름은 이것이 프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여기가 브로드캐스트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텔레프레젠테이션의 특징은 이전 세계에서 최초로 원격 클래스, 원격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된다. 이 뜻은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동안 멀리서 다른 데서 불편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듯이 제가 하는 이 세미나실 여기에 와서 들으시는 것보다 지금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저희는 가상 전자칠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상 전자칠판에 다양한 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원 클릭을 하면서 보여줬지만은 그런 게 된다. 이 아이 컨퍼런스는 줌, 웹엑스, 구글 미트, MS 팀스랑 다 호환이 되고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웨이스 등 모든 소프트웨어와 연결이 연관이 되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여러분이 방송할 때 스튜디오에 가서 하듯이 그 스튜디오 여러분이 할수 있는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만들어서 꾸밀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꾸미게 되고 또 저희가 제공하는 화상회의 서버를 온프레미스로 넣게 되면 줌 같은 뭐 미국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죠. 줌은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할수 있도록끔 온프레미스 서버를 제공해서 그 보안이 되는 데는 줌보다 더 좋은 화질로 다름의 아이스 미트라는 것을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 다림의 화상회의를 써서 다양한 곳이 다 핸드폰도, 회의실도, 또 다른 작은 회의실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아이스튜디오 그 시스템을 써서 저희가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여기 TP, 대전 TP의 그한 방송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여기 TP 원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 대전의 기관장님들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하면서 뭐 간단히 여기입니다. 광민에 오시면 한 번씩 여기 오시면 좋았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지금 이제 멀리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처럼 아무 이렇게 데서나 나오고 있는데 제 회의를 할수 방에서 있는 하는 게 공간을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제가 나가는데 TP에다가 이게 이제 지금 브로드캐스트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그
뭐 조금 더 볼까요? 그냥 나가서 그런데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조금 뒤에서 제가 어디서 하는 걸 한번 아주 초창 2년 전이니까 이제 그 장면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입니다. 광명에 오시면 한 번씩 여기 오시면 저희가 이제 좋았습니다. 여기 광명에서 숲에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구나 사무실에서 이제 그 보이고 사람 있는데 아무 다들 데서나 여기 회의를 할수 있는 그런 부장님들이 공간을 앞에를 보잖아요. 지금 각 이만한 GP에다가 프로젝트 좀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서 서비스하고 충분하고 그 자리에 이제 저희 직원이 이걸 찍은 지금 거고 우리가 그 저는 특허를 내고 있는 서울에서 이걸 방식은 이런 이제 한 가상 겁니다. 교실 안에서 이런 방식의 선생님과 텔레 자료 또 프리젠테이션이 학생들이 정말 될때 보이는 진짜 그러한 그 이제 많이 안 환경으로 가도 될 이걸 수 있겠다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 교실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실제 나가는 보내주신다는 화면만은 이제 식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볼 때는 가상 이제 교실 더 크게 안으로 되니까 강사 이 자료 화면이 되는 걸 카메라들을 보면은 넣어서 이 가상 아이가 카메라로 이 장면에 이런 데로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특허를 내고 있는 방식은 이런 이제 똑같은 부분 가상 다시 여기서 교실 보는 건데 안에서 선생님과 자료 또 학생들이 보이는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줌 방식이 아니라 가상 교실 안으로 강사 자료 여기 나오신 카메라들을 그 데이터 넣어서 이제들이 근데 가상 멀리서 보고 있는 카메라로 거죠 이 장면을 만들어서 이 보내는 아이스튜디오 방식. 그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여기다 이제 이제 포인터가 이렇게 칠판이 하나가 올라가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이거는 넣으니까 파워포인트 볼 화이래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강의하듯이 이건 이렇게 여러 여기입니다. 가지 광명 형태를 저희가 해서 그 학회도 했고 이거 아주 초창기죠.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가 오시면 더 멋있게 되겠습니다만은 텔레 발표 컨퍼런스를 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문화를 비대면 대면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실시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할때 어떤 불편이 있는가, 쓸수 있는가, 선생님 혼자 아무 조작 없이 갈수 있다. 물론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많은 카메라에 복잡한 환경을 쓰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뜻으로 오늘 저는 이런 데서 강의를 해본 것인데 이렇게 아주 뭐 개발실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이쁜 장비로 이제 보드라는 것은 나오고 칠판도 나오고 뭐 LED도 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멋진 새로운 시대 5G가 됐으니까 이제 어느 곳에서 수업해도 어떤 곳으로든 갈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여기 장면을 요걸 이렇게 켜보겠습니다. 이런 학교 클래스를 전 세계 클래스를 서로 연동해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스마트폰으로 타블렛 볼수 있는 그러한 곳을 한번 만들어 이제 볼 예정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다그이 그림을 보면 이 교실의 그림이죠. 이 교실에 여기 있는 그 환경이 아인슈타인 때에 드디어 칠판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이후 멀티미디어 스마트 시대잖아요.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강의 장치가 아이스튜디오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교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교실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양한 방식들에 의해서 이 전자교탁만 되면 다 되는 방송국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 장피에 다 들어있으니까 400 같은 경우는 노트북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이제 다리며 열심히 여러분에게 더 멋진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